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대한민국 전체에게 흘러들어오는 운에 대해서 주역점을 펴보았어요. 검은색은 하늘, 붉은색은 불입니다. 다섯 번째가 움직였어요. 천하동이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뜻이니 도움이 들어오고 좋습니다. 리위아는 해가 떴으니 가려지는 것이 없겠다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욕심은 부리지 말고 이동운도 좋은 편이고 결혼을 하는 부부들은 난관이 많겠습니다. 매매운은 대체로 수월한 편이며 가까운 곳으로의 여행도 괜찮은 편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다른 일들도 노력에 따라서 결과가 따르는 편입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운세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각자의 계획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